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궁예의 모습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뭘 쓰고 있다? 이거 이거 그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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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궁예는 안대를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출생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이 궁예가 태어났던 그날이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궁예는요. 태어나자마자 이 쫓기는 운명이었거든요. 궁예가 태어나자마자요. 이 한 남자가 이 포대기에 쌓여있던 갓난아이 궁예를 탁 낚아채서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 지붕 밖으로 휙 던져버려요. 어? 아유 갓난아기를. 그러니까요. 궁예는요.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지붕 아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유모였거든요. 이 유모가 떨어지는 갓난아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갓난아이 궁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을 때 그만 아기의 눈을 찌르고 만 거예요. 그렇게 궁예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한쪽 눈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왜 그 남자는 갓 태어난 그 귀여운 그 아기 궁예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그건요 바로 궁예의 정체 때문입니다. 궁예는요 신라의 왕자였습니다. 후궁의 아들이었던 이 궁예는요 궁궐 밖 어머니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궁예의 탄생 소식은요 곧장 궁궐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궁궐이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궁궐에서 이 천문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그 일관이 궁예 탄생을 다 풀이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 불길한 운. 그 불길한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라에 해가 되나요? 자, 왜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아주 나쁘게 해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궁예가 태어나던 날에요.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가 오자가 거듭 들어있는 날에 태어났고 나면서 치아가 있으며 또한 무지갯빛이 이상하였으니 기르지 마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오가 이제 양수예요. 양. 양과 양이 겹치기 때문에 양기가 굉장히 센 날이다. 그런데 그런 날 아이가 태어나면 불길하다는 생각이 중국으로부터 있었고 그게 아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록상으로 보면 이 궁예의 아버지가 그 왕이 47대 헌안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48대 경문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신라 왕실 출신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 유모는요 이 궁예가 왕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아들처럼 키웁니다. 살리려고. 자 이 궁예와 유모가 도망친 후 10여 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요 이 궁예가 너무 장난꾸러기야. 아이고야. 사고뭉치. 왜 이렇게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게 심하니까 유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유모는 늘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 왕의 아들인 걸 숨기고 본인이 키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 사고를 치고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고 참던 유모는요 어느 날 궁예를 딱 불러 앉혀놓고요 울면서 궁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나는 이를 두고 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몰래 너를 키워놨다.
그러나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남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와 너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출생의 비밀을 털어 놓은 겁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들은 궁예는요, 그 길로요 세달사라는 절로 출가를 했습니다. 몇 살 때예요? 이때가 한 몇 살 때쯤 될까요? 10살. 아, 10살? 10살이 그걸 알까? 초등학교 한 3학년인데. 절로 간 궁예는요, 스스로 이 머리를 깎고 속세의 이름도 버린 채 선종이라고 법명을 짓고 절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의 강원도 영월 지역에 있었던 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궁예는 승려 생활을 계속하고 수행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 계율에 얽매이지 않았다. 또 담력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 그 일정한 시점에서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뜻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에서 살던 궁예에게요. 운명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 궁예가 밥을 먹는 그걸 바로 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 재를 올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한 마리가 궁예의 머리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언가를 톡 떨어뜨린 거예요. 자, 과연 이 바로 그릇에 떨어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영 씨, 뭘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가져왔어요. 항상 궁금하시죠? 자, 이걸 열어보면 이게 떨어졌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자, 이걸 이제 그 당시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첨대라고 했습니다. 첨대. 사실 이 첨대는요, 책갈피로도 쓰이고 있고요. 또는 점괘, 점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첨대가 궁예의 이 바로 뚝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야, 뭐야 이거? 딱 봤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바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와, 이것 바로 왕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구나. 이것은 운명이야. 맞아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임기현 교수님, 네. 진짜 까마귀가 그 왕글씨가 쓰여진 거를 묻어준 거예요? 진짜 왕이 될 상인 것 같아서? 그건 아마도 궁예가 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운명적인 일이다. 네. 그것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궁예가 세달사의 승려일 때 바로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정치적 포부를 갖고 있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자, 어쨌건 이 절에서 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이 정치적 포부를 키워가던 궁예는요, 어느 날 절에 더는 머무르지 않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궁예가 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궁예가 본 세상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자, 사실 이 궁예가 세상을 정말 바꾸고 바로잡고 싶다라는 포부를 품었던 그때는요. 사실 통일신라 말기였고요. 이 당시는 대혼란의 시대였죠. 뭐 왕실은 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뭐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국고는 뭐 텅텅 비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와중에 일부 귀족들은요. 노비를 3,000명. 3,000명이요? 3,000명. 심지어는요. 귀족들 사이에 이런 사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금 입택. 바로 금을 입힌 집이에요. 금을 입힌 집. 상상이 되십니까? 골드하우스다. 아, 그렇죠. 자, 정말 이 왕실, 귀족, 당시 지배 계층들의 정말 도를 넘은 사치와 방탕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분노 어떻겠습니까? 끌어오르는 거죠. 오르죠. 차오르는 거죠. 나라 안에 모든 주와 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자, 이러면서 뭐 전국에서 막 크고 작은 봉기들이 들불처럼 번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실과 귀족들이요, 이런 사태를 진압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젠 그 어디도 제대로 지배할 수 없는 신라 왕실은 점점 허수아비로 전락해 갑니다. 자, 이런 신라의 그 혼란한 상황들은요, 이 궁예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기폭제가 됩니다. 궁예는요, 자신이 세력을 모으면 신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은 나의 수족이요, 나의 부모요, 나의 자식이라 하였소이다. 궁예는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때론 회유도 하면서 그 세력을 점점 키워갑니다. 오, 다 먹었네. 동쪽 지방을 장악함에 달려온 궁예는요, 이제 서쪽 지역으로 쭉쭉 진출합니다. 아. 자, 여기가 지금 패서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황해도 일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송악, 지금의 개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왕룡은요, 대대로 무역으로 정말 큰 돈을 번 유력 해상호족이었습니다. 해상호족. 그러니까 뭘 잘 만들까요? 배? 배. 배를 잘 만들겠죠. 해상호족 세력이니까. 선박 제조 능력하고요. 또 해상 전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이들은요. 패서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그 궁예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궁예 떴다 하면 좀 긴장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궁예의 이름이 막 여기저기 막 날리니까 네. 궁예랑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스스로 땅을 바치고 신하가 되겠다고 줄줄이 항복합니다. 알아서 그냥 포기. 그렇죠. 네. 야. 그런데 자, 이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궁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아, 왕건은요, 이 궁예가 이 패서 지역으로 진출할 때 투항했던 송악, 이 송악 호족 왕룡의 아들입니다. 아. 자, 이런 왕건의 모습은 당시 어떻게 묘사되었을지
고려사의 기록이 있거든요. 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잘생긴 이름이긴 해요. 왕건. 왕건. 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용과 같은 얼굴에 이마 한가운데 뼈가 도드라졌으며 턱은 네모나고 이마는 널찍하였다. 기세가 힘차고 깊었으며 말소리는 넓고도 컸다. 너그럽고 후하여 세상을 구제할 만한 도량이 있었다. 오, 약간 어떻습니까? 동현 씨 느낌 있는데요? 오, 우리 동현 씨 얼굴과 좀 많이 비슷한. 최수정 씨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거기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요? 네. 네. 네, 엄청난 지금 칭찬인데 과연 이 궁예한테도 이런 왕건이 좋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궁예는요, 왕건에게 아주 중대한 일을 맡깁니다. 바로 자신이 세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성, 그 성을 쌓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건은요, 궁예의 성을 짓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궁예에겐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 중상류를 차지하는 거였죠. 이 한강 유역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옥한 토지, 게다가 그 수은 나라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고요. 이곳만 차지하면 어디로든, 정말 사방팔방 어디로든 진출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누구의 본거지일까요? 여기는 아까 나왔던 아까 양기. 누구? 양길. 양길. 자신을 키워줬던. 오, 맞습니다. 북원의 대호족 양길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떡하지? 자,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결국 자신이 모셨던 양길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됐던 것이죠. 결국요, 궁예는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양길과 대전쟁을 펼칩니다. 와우. 양길은 궁예의 땅이 넓고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아요. 30여 성의 강한 군사로 그를 습격하였다. 하지만 궁예는 이를 이미 알고 먼저 공격하여 양길을 크게 패배시켰다. 양길을 물리칩니다. 자, 그 기세를 몰아서요, 900년에 자신이 믿는 장수 왕건에게요,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지역까지 더 내려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점령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허허, 왕건 장난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자, 결국요, 이 중부 지역을 장악한 궁예는요, 드디어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901년, 궁예는 국호를 정하고 대외적으로 건국을 선포하죠. 와.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901년 궁예가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했을까요? 이거는 뭐 글자 수라든지 뭐가 알려줘야지 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글자입니다. 아, 뭐. 예원 씨는 사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예원 씨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 내가 알고 있다고요? 도전해보시죠. 예원 씨 알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아하. 초성, 한 개. 기역. 초성. 기역. 고려. 어디? 고려? 예원 씨? 정답. 아, 바로 고려를 해버렸어요? 고려? 너무 쉽네. 고려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려는요, 왕건이 세운 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건이 세운 고려 앞에서 궁예가 세운 나라 이름도 고려. 고려입니다.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라든지 뭐 후고구려. 이런 데선 다 후고구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TV를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어? 고개를 좀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예는 궁금합니다. 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을까요? 고려. 왜냐면 고구려를 이어서 내가 다시 나라를 세웠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 또 여기 또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네. 고구려를 잇겠다고? 그럼 나라 이름을 뭘로 줘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고려야? 우리가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나라의 이름도요. 고려입니다. 어? 아. 고구려 처음 세울 때는 고구려 맞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의 아들 네. 장수왕이 있는데 이 장수왕 때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옛 고구려의 이름도 또 궁예의 나라도 또 왕건이 세운 나라도 다 뭐다? 고려. 고려다. 고려다. 와. 자, 어쨌건 이 궁예는요. 고구려를 잇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아, 그리고 궁예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평양의 옛 도읍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 자, 궁예는요. 그 옛날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 그 신라에 복수를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궁예가 그 신라 왕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자기가 고구려를 이어가겠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우리 지도 봤죠? 패소 지역 뭐 네네네네네. 이런 지역이 다 네네네. 원래 어느 나라 땅? 고구려 땅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호족들은 우리가 고구려를 잇는다. 잇는다.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를 세운 거잖아요. 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고려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정말 승승장구하던 고려의 왕 궁예. 자, 이 대외적으로 기세를 펼치고 이 성장했던 그 순간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송악은 누구의 근거지예요? 패서 지역의 호족들이죠. 예. 특히 왕건의 직접적인 근거지예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자기 뜻을 펼 수가 없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 자, 이건요.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들고 온 첫 번째 묘책이었습니다. 기록으로도요. 상당히 호화롭고 엄청나게 큰 궁궐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궁예가 왕권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결심한 철원천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했을까요? 이 화려한 도성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돈과 인력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재력이 있는 호족들과 백성들입니다. 자, 백성들은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세금도 내야 하고 또 궁궐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불만입니다. 게다가 호족들,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데 또 돈 내야 하니까 또 불만입니다. 다 불만인 거예요. 자, 후 고구려 내부에서 이 궁예를 향한 이 호족들의 불만은 또 있었는데요. 자, 궁예가 이 중앙 집권 강화 방법으로 내세운 거 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궁예는요, 건국 3년 만에 고려에서 마진으로 한번 바꿨고요. 그리고 다시 태봉으로 두 번이나 국호를 바꿉니다. 자, 그런데 바뀐 이름, 마진 태봉, 어떻게? 고구려 색깔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확 고구려 색깔을 지금 빼버린 겁니다. 궁예는요,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궁예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왕권 강화의 수단을 꺼내 듭니다. 바로 신격화입니다. 궁예는요, 자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리륵불. 궁예의 행차가 있던 날, 백성들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갈기와 꼬리를 비단으로 장식한 흰 말을 타고 궁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요, 금색 두건을 썼고요. 몸에는요, 승려들이 입는 가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 궁예 행차 주변으로는요, 아이들이 깃발과 꽃을 들고요. 뒤로는 비군이 200여 명이 그를 따라갑니다. 황제 편합시오! 미련한 중생들이여, 무엇이 미륵인가? 여기 앉아있는 짐이 바로 미륵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 궁예는요, 자신이 미래에서 나타난 바로 그 부처,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곧 부처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는요, 사실 삼국시대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궁예 역시 민심을 모으는 한편 이 호족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륵불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궁예는요, 단순히 미륵불이라고 칭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싶었던 궁예의 결정적 수단, 관심법. 관심법. 자, 미륵불을 자처하며 신하들을 압박했던 궁예는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륵 관심법을 쓸 수 있다. 그대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 날 속이다가 내 관심법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와. 왜?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조나단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 알아.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들렸습니다. 궁예가 아니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포를 놓은 궁예의 그 최악의 폭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철퇴 사건입니다. 자, 이 철퇴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께서는 미륵이 아니시옵니다. 저자는 지금 마군의 더러운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다. 내군들은 무엇을 하느냐? 저 입을 철퇴로 으깨어 주어라. 살려주시오, 저자! 야! 어. 그스님! 오. 와. 오, 잔인하네. 이 자신을 이렇게 미륵불이라고 믿었던 이 궁예는요, 20여 건의 불교 경전도 짓습니다. 근데 불교 승려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어, 뭐야?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 그 경전은 요망하고 도리에 맞지 않은 말이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정말 이제 궁예가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서서 그 이야기를 못하던 그때에
보셨듯이 당시 명망 높은 승려 석총이 앞에 나서 궁예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이 화가 났던 궁예는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철퇴로 석총을 내리쳐버린 것이죠. 아, 내리쳐버린 거죠. 그런데요, 궁예의 포악한 행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궁예의 폭주 두 번째는요, 이 부녀자들의 음탕함을 관심법으로 알 수 있다면서 마구 죽이는 관행을 또 저지릅니다. 이 궁예의 폭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향한 것입니다. 자, 궁예의 이 말도 안 되고 끔찍했던 만행 다시 한번 제가 또 드라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겠어.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오, 이거 이말 유명하죠. 이말. 예. 이런 음탕한 것들이 있나? 어디서 그런 더러운 웃음소리를 내? 내 군들은 무엇하느냐? 어서 죽여라! 이상해졌네. 아,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스스로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미륵불이다.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이 공포심을 이용한 공포 정치죠. 이 공포 정치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 보면 굉장히 의도된 그런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궁예가 이렇게 변해가는 사이 우리가 지금 잊혀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분 놓쳤어. 이분 왕건. 누구? 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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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왕건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진짜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 그 다음 타겟이 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잠깐만 조금 쉬다 올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맞아, 맞아. 네. 자, 이 궁예의 폭정을 막을 수 없었던 왕건은요, 지방 근무를 자처했고요, 후백제의 그 공격을 받고 있었던 나주로 내려갑니다. 아, 그리고 이 덕진포라는 곳에서 후백제의 그 경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사실 이때의 왕건은요, 적은 병사로 정면 돌파하면서 엄청난 수의 후백제의 배들을 불사르고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왕건은 대승을 거두면서요, 후백제로부터 이 나주, 그 중요한 나주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우, 대단. 자, 이 승전보를 들었던 궁예, 너무 좋았겠죠. 역시 왕건이야 라고 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장군 왕건을 수도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왕 바로 아래 직책이자 신하들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시중에 임명을 합니다. 오. 왕건은요, 이렇게 궁예가 아끼던 장수에서 명실상부 퇴봉의 제2의 권력자가 됩니다. 자, 이 궁예가 가장 믿고 국사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건이었던 것이죠. 왕건을 믿는 궁예. 그리고 비록 폭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왕인 궁예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건.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겨. 그 첫 번째 사건이요, 바로 이 태봉국 최고의 정치 이슈 아지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에는요, 이 아지태라는 이름의 한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지태는요,
굉장히 아첨자라고요. 남을 잘 속이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지트는 궁예가 남의 잘못을 아는 것을 좋아한다. 요거 딱 눈치채고요. 궁예의 마음에 들려고 아주 야비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을 모함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궁예한테 고향 사람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고향 사람들, 에? 이거 억울한 사람들 이거 어떡할래? 너무 열받잖아. 네.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아지트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왕건. 왕건이었어요. 왕건. 바로 이 태봉의 2인자 왕건. 이 왕건은요, 사람들이 이 억울한 사연을 들은 다음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해서 아지트를 잡아들여서 추궁을 합니다. 결국 마침내 이 거짓으로 남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라는 자백을 받아내요. 왕건 덕에 모함당했던 사람들 누명이 풀려난 거예요. 바로 이 아지트 사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돌 것 같습니까? 아... 왕건으로 흘렀겠네요. 느낌 오시네요. 네. 느낌 오시네요. 느낌 오시죠? 바로 이 아지트의 자백 사건 이후에 군부의 장교, 궁예를 따랐던 호족들, 지략가들, 학자들 등등 정말 직책을 가리지 않고 궁예를 떠나 왕건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봉의 정치계는 왕건파, 궁예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거를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왕건 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친왕건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궁예는 갈수록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고 그 궁예 눈에서 보면 왕건 위에 사람들이 모인다? 어? 이거 뭔가 좀 불길하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그렇죠. 당연히 양자 사이의 갈등과 심상치 않은 조짐이 벌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러면서 이 정치 세력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 태봉에 지금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런데요. 이 궁예와 왕건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궁예가 자신의 최측근인 왕건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궁예는 갑자기 왕건을 궁으로 부릅니다. 궁 안에서는요, 궁예가 처형당한 사람에게서 이 몰수한 금은보화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은보화를 하나둘 찬찬히 살펴보던 궁예는요, 갑자기 성난 눈으로 왕건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건한테 갑자기? 갑자기! 왕건 역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왕건이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요, 궁예의 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나의 눈을 속이지 말라. 왕건, 너의 마음을 읽겠다. 관심법 나온 거예요. 관심법 나온 거예요. 자, 궁예는요, 눈을 감고 뒷짐을 진 채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심법을 시작합니다. 자, 생사가 달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어찌할 줄 모르고 엎드려 있던 왕건 앞으로 부탄자루가 굴러옵니다. 부탄자루가 말이죠. 궁예의 측근 최응이란 인물이 붓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최응은요, 떨어뜨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주러 왕건 곁으로 다가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붓을 줍는 그때 왕건의 귀에 아주 빠르게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자복하십시오. 라고 빠르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왕건은요, 그 말을 듣고요, 바로 궁예에게
제가 반역을 꾀하였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자백을 해요. 하지도 않았는데. 왕관의 말을 들은 궁예. 궁예는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경은 참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금과 은으로 만든 말 한 장과 고삐를 선물로 줍니다. 이야. 그러면서 궁예는요, 마지막으로 왕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이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왕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 궁예의 바로 옆을 지키던 최응. 이런 대신조차도 왕건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최측근 왕건까지 의심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궁예는요. 더더욱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 화를 입은 건요. 부하도 아니었고요. 백성도 아니었고요. 궁예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궁예 폭정을 보다 못한 부인 강씨가 궁예를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 그만하십시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궁예는요. 부인을 향해 뿔같이 화를 내면서요. 화를 내요? 네. 나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어. 이야. 와, 황당하네요. 관심법으로 또 이것까지 또 보신 거네요, 지금. 그죠? 황당한 부인 강 씨는요.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궁예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결국 이 궁예는요. 추궁장에서 부인을 추궁하고요. 결국은 부인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진짜 이 기록을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에 달군 이 쇠꼬챙이 있죠. 네. 이걸로 부인의 음부를 찔러 죽였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그죠? 정신병에 걸린 상황이죠. 이 장면 정말 그렇습니다. 부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잔인하게 때려 죽입니다. 가족까지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만행.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궁예 폭군 맞네.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각인되었던 것이죠. 네, 이 부분을 그 궁예의 어떤 정신 상태로 뭐 보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사실은 또 정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인 강 씨는 유력한 호족의 딸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웃기서 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 궁예와 호족들 사이에 쌓였던 정치적 갈등 그것들의 비극적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궁예의 폭정이 계속되던 918년 6월 궁예를 향한 태봉국 전역의 민심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6월 14일 늦은 밤 누군가가 왕건의 집 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꽝꽝꽝꽝꽝. 문을 여니까 부하 장수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의 왕은 정사도 못 돌보고 형벌도 함부로 하면서 처자를 살육하고 신하들을 죽이니 백성들이 그를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바라건대 폭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궁예 쫓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예 죽이고 새로운 나라 세웁시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에겐 진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왕은 누구다? 왕건이구나. 왕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의 청에 왕건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온 거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포악해도 충심을 가져야 될 진아가 군주를 칠 수는 없어. 겁을 한 거예요. 겁을 한 겁니다. 완강이 이 혁명을 거부한 겁니다. 자, 이때 왕건의 부인 유 씨가 갑옷을 들고 나옵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의를 세우고 폭군을 갈아내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여러 장군의 의견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는데 어찌 대장부가 가만히 있으십니까? 유 씨 부인은요, 왕건에게 갑옷을 입혔고요. 왕건은 그제야 모두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왕건이 집을 나서니까요, 궁 앞에서야 북을 치면서 막 떠들썩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만여 명.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궁예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건은요, 결국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너무 쉽게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날 그 철원성에서 고려 건국을 선포한 겁니다. 자, 왕건의 고려가 세워진 그 순간, 자, 궁예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 궁예는 아무것도 모르고 침전에 누워 있었는데 나인이 왕건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다가 초라한 행색을 하고 궁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산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틀 밤을 보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밭에서 이 보리를 먹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발각되었다. 결국 그 주민들한테 살해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선 조나단, 양반이 뭔지 아시나요? 양반. 네, 조선사의 뭐 양반. 조선사의 양반.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이 양반은요, 고려시대 때 처음 생긴 말입니다. 이 놀라운 표정. 오. 이걸 한자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걸 좀 풀어볼게요. 양반, 이것은요, 바로 무반과 문반을 합쳐서 양쪽에 양반. 있는 반이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군인, 경찰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무신이 속한 곳을 무반. 네. 이쪽 문반은요, 뭐 오늘날 공무원 또는 뭐 법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문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려 초기만 해도요, 이렇게 뭐 문신, 무신 체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반, 문반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게 회사가 좀 커지면 부서를 좀 나누고 전문화, 분업화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고려도 점점 이제 발전하니까 나라의 정치를 맡을 문신, 군사를 이끌 무신 이런 분업화가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벼슬, 이 벼슬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 양반들의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품계, 품계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품부터 시작되는데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구품, 정구품, 정팔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 품계가 정일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 이 구품에서 삼품까지는 뭐 문신도 가능하고 무신도 가능했죠. 자, 그런데요. 문신과 무신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최상위 등급인 1품과 2품. 네. 여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신들이었습니다. 여기 표시된 이 종 1품과 종 2품에는요. 제추라는 게 있습니다. 제추. 네, 제추. 자, 이게 제추는 뭐냐면요. 왕을 제외하고 고려에서 제일 높은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했고 왕의 최종 결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요. 제추가 있는 제추회의. 자, 그러니까 이 제추회의는요. 고려 사회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좀 이렇게 거칠게 비교를 한다면 대통령 주관하는 국무회의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고려 시대는 제추회의. 아, 이런 모습으로 나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품, 2품은 누구만 된다? 주로 누구였다? 문신. 문신. 그렇죠. 결국 문신들만 제추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무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무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괜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 전혀? 예, 전혀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왜? 대신 이 사람들이 자기도 문방관직을 가져서 차라리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문무의 분업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업체제로 이제 고려시대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고려는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지금 높은 쪽에서 정책들을 결정을 하다 보니 무보다는 문을 중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신과 무신 사이에 와장창 금이 가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요 무신 정중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중부, 오늘 이 무신 정변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자, 저는요 이 정중부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 예원 씨가 읽어주실 텐데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우리 동현 씨를 좀 떠올리시면서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신 정중부.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지금이. 자, 그럼 한번 지금 읽어야 돼요. 지금이죠. 지금. 없어요. 자, 그의 용모가 웅장하고 뛰어나며 오! 눈동자가 네모났고 이마가 넓었다. 살결이 희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며 신장이 일곱 척이나 되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오, 두려워, 비슷하잖아요. 그죠? 오, 우와. 두려워. 오, 두려워요. 두려워. 자, 정중부는요 외모부터요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 몸집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신 정중부가 당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끌 견, 용, 룡, 즉 용을 이끄는 군대. 용은 곧 뭘 상징하죠? 왕!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
이 왕을 호위하는 군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령군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청와대 경호실 이런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중부가요. 바로 이 결령군의 장교였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요. 1144년 음력 섣달 금음방. 38세 정중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중부가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면서 평생을 두고두고 기억할 추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정중부. 정중부입니다, 여기. 취했어 진짜. 에? 어 뭐야? 오? 아니 저 수염을 무슨 일일까요? 아니, 너무 기분 나쁘죠. 지금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너무 화나고 치욕스럽고 더 무신들끼리 막 뭉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수염을 세우는데 왜 가만히 있죠? 아 근데 네. 알아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색하면 아우 저 속 좁아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렇게 태운 사람이 뭐 계급으로 치면 어떤 계급이길래 저렇게? 일단 지금 옷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네. 이거 어떤 옷인가요? 누가 무신 옷? 무신들이 입겠고 아까 초들고 온 사람은 문신. 맞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섣달 금은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왕이 연회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하가 정말 자유롭게 즐기는 연회 현장에서 한 문신이 촛불을 들고 와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겁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김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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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사서에도 기록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정중부의 수염. 그런데 그 수염을 태워버린 김돈중은요.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정말 새파란 새내기 문신이었습니다. 무례하다. 네. 그죠? 화가 뻐렁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수염을 태운 김돈중이 아니라 오히려 수염이 불태워진 정중부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네. 자, 왕이 정중부에게 벌을 내리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좀 더 어렵긴 하네요. 오히려 정중부에게 벌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인데. 벌을 내리고 한 거죠. 그렇죠. 정중부의 표정이 갑자기 정색이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음흠. 즐거운 자리에서 아니, 표정이 왜 그래? 뭐 그냥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정색하고 분위기 망쳐? 뭐 이런 거. 왜 정색하고 그래? 야, 참 바쁘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너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더 몰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조나단 땡. 아하. 이거는 갓 들어온 그 새내기 문신의 부모님이 왕이나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인 거죠. 도현 씨 정답. 네. 정확히 맞췄어요. 네. 네, 바로 김돈중의 아버지가 이 고려사의 아주 빵빵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힌트인데 저 하나 읽었어요. 읽었어요? 뭐? 3. 9. 4. 삼국사기. 역시
네. 맞습니다. 뭐 역시 다 바로 삼국사기. 네. 좋아하는 게 삼국사기 안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 고전 역사서 가운데 스테디셀러인 이 책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진짜 귀한 자료네. 맞습니다. 바로 이 왕의 명령으로 이 삼국사기를 엮은 사람이 김돈중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자, 사실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삼국사기 하면 누구냐? 김돈중의 아버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김부식.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당시 이 김부식은요.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고려 문신 중 최고이지 문화시준이었습니다. 아까 그 품계에서 그 관리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종일품에 해당하는 문화시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중 최고 권력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내시입니다. 내시요? 내시. 전하 그 내시? 자, 이 김돈중은요 과거에 2등으로 합격했는데 왕이 김부식의 아들이라고 1등으로 올리고요 곧장 내시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나단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떻게? 전하. 저희 아버지가 김부식이옵니다. 아니,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 아닙니다. 보통 이 환관 그리고 내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환관과 내시가 완전히 다른 직책이었습니다. 환관은요 누구냐면 방금 지금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 남성 구실을 못하게 된 사람을 환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천민 출신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뭐 궁궐 청소, 심부름 같은 이런 잡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환관입니다. 반면에 내시. 내시는요, 과거나 음서를 통해 선발된 문신, 즉 왕명의 전달, 호위, 왕실 창고 감독, 정말 왕 가까이에서 일하는 정치적 출세가 보장된 문신들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하시면 안 돼요. 네, 고려... 죄송합니다. 좋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자, 고려 내시. 자, 아버지 김부식은 문신의 최고봉 문화시중. 아들 김돈중은 엘리트 새내기 내시로 결국 부자 모두 문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김돈중에게 이 수염이 태워진 이 정중부.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내 이놈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이놈! 하고 김돈중의 주먹을 휘두릅니다. 어? 김부식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김돈중의 잘못? 뭐 이런 건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로지 김돈중을 때린 정중부 엄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야. 근데 왕이 지금 김부식의 이 요청을 듣게 되니까 김부식 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요, 일단 김부식한테 알겠어. 이거 뭐 그렇게 하겠어. 뭐 벌 주겠어. 라고 이야기했고 뒤로는요, 정중부가 이 벌을 받지 않도록 빨리 좀 도망가게 해라. 이런 식으로. 자, 이 어린 문신에게 이 수염이 태어진 이후에 오히려 자신이 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던 정중부의 마음. 이거 어땠을까요? 역사서에 당시 정중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서러웠을 것 같아요. 정중부는 이 일로 김돈중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중부는요, 김돈중에게 받은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이 사건은 무신들이 문신들에게 큰 분노를 품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수영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고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인종이었습니다. 인종.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의종이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종이 바로 무신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듭니다. 자, 과연 인종의 아들 그 의종, 이 의종과 무신들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아버지 인종의 적장자로 태어난 아들 의종. 그런데요, 사실 이 의종은요, 왕의 자질을 닦기 위한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이 아버지 인종은 이 아들이 이 아들은 이거 왕이 부담 이거 감당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또 이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첫째 아들 의종이 아닌 의종의 동생을 다음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의종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후계자였습니다. 처음 태후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왕이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사랑해서 이 자신이 아닌 동생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의 스승이자 인종의 신님이 두터웠던 그 신하가 다행히도 의종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신이 의종 잘 보살필 테니 의종한테 힘 보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의종은 겨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의종은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다가 겨우 왕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불안, 불안.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 못하고 왕이 되었으니 나 이러다 잘못하다가는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본능적인 불안, 이런 불안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서 힘이 돼주고 지지해줄 세력, 바로 측근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던 거지. 그죠? 자, 그 첫 번째 측근 세력, 용을 모시고 다니는 누구? 변용군. 우야, 좋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군 결룡군입니다. 자, 의종은요, 잦은 훈련을 통해서 이 결룡군을 강한 부대로 만들었고요, 친위군의 세력을 키워서 왕권을 강화했던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환관과 내실. 의종은요, 이들에게 관직을 주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또 이 궁궐 내에 든든한 지지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겁니다. 환관은요, 이 조정 신하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의종한테는 꼭 필요한 세력이었죠. 자, 또 연애 갑니다. 멀리도 가네요. 아이고야. 같이 우리 아니요. 뒤에 더 즐겨 보십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자, 이 왕의 호위 임무를 수행했던 결룡군은 물론이고요, 상장군과 대장군처럼 이 고위 무신도 호위를 서야 되기 때문에 연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에서 또 겨울엔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경비를 서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연회를 좋아하는 왕은요, 경치 좋은 곳에 연회를 위한 정자, 연못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때 동원되는 인력 누군지 아세요? 무신? 맞습니다.
백성들도 있었지만요. 여기에 군인들도. 아유, 나라 지켜야 되는데. 너무해요. 자, 이 공사에는요, 군인이 동원됐는데 중미정이란 정자를 지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공사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요, 식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해서 왔는데 당시 한 군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이 밥을 이렇게 한 숟갈씩 모아줘서 겨우 그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군인의 아내가 일터를 찾아왔네. 그리고 친해진 사람들과 같이 먹으라면서 음식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아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런 음식 이걸 장만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아내가 이런 걸 준비했지? 오.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내를 추궁합니다.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음식을 마련했어? 혹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해서 얻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왔는가? 아내는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말없이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고았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 수염 사건. 두 번째 머리카락. 아니, 정말 너무 부당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소외당한 서러움과 멸시로 차곡차곡 쌓인 분노. 결국 그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신들이 정변, 즉 쿠데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변을 처음 기획한 것은요, 왕의 곁을 지키고 있던 호위군, 결룡군이었습니다. 정변을 처음 기획한 이 결룡군, 이 안에는요, 이유방과 이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무신들의 이 처우에 불만을 품은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죠. 자, 하지만 이 하급 지휘관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킬 만큼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정변을 지휘할 고위 무신을 찾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간 인물은요, 정삼품 상장군의 아들 우학유. 그는요, 굉장히 신념이 곱고 뜻이 큰 무신이었습니다. 장군, 함께 정변을 일으키시죠! 라는 이 이유방과 이고의 말에 우학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가자! 기록이 있습니다. 오. 자,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공들의 뜻이 크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길, 무관이 문관에게 굴욕을 당한 지 오래되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문관이 해를 당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니 삼가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무신이 문신에게 굴욕당해서 아버지 때부터 분한 마음은 있다. 그런데 문신들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무신들이 더 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자, 이유방과 이고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아마 정변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의 힘을 보탤 인물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다시 함께 일으킬 누구? 바로 문인들에게 정말 이를 갈도록 오랜 원한이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 바로 정중부. 네. 아! 우와. 자, 이때는요, 수염 사건 아시죠? 네. 김동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이 사건, 그 굴욕을 겪은 지 26년 지난 후였습니다.
정중부는요, 무신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인 정삼품 상장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방 이구와 함께 정중부 이 세 사람이 처음 만난 날도요, 의종 24년 1170년 4월 연회 날이었습니다. 또 연회? 네, 예, 예,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예. 부어라 마셔라. 예. 왕은 뭐 측근 문신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옆에 호위하고 있었던 이 무신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유방과 이고가 정중부에게 은밀히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문신들은 부기양양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로하니 이걸 어찌 참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무신들은 이렇게 굶주리고 힘든데 무신들 저렇게 먹고 떠들고 배불리 먹고 있으니 분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중부의 머릿속에 정말 휙 모욕당했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 이 정중부는요, 그래서 이유방 이고와 함께 나라를 뒤집을 정변을 준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4개월 후인 1170년 8월 드디어 정변을 준비하던 정중부 이유방 이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의종이요, 연회를 즐기기 위해 이 궁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들이 후에는 보현원이라는 사찰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보현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사찰이기도 했는데 고려 왕들이 자주 행차해서 머물기도 했던 장소였고요. 의종 역시 몇 번이고 거처로 사용한 적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들이를 이 호위하는 것은요, 적은 수의 호위 부대와 무신 그리고 이 정변을 꾸민 왕의 호위군 누구? 결룡군. 결룡군이었으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정변을 일으키기에 절호의 찬스였던 겁니다. 이 계획대로요, 왕은 나들이를 끝낸 이후 보현원으로 향했고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도 왕을 호위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이요, 가마를 멈추라. 잠깐. 알았어요? 아니요. 우와. 의종은요, 이 무신들에게 예정에 없던 무예 행사를 제의합니다. 에이? 갑자기? 네. 바로 오병수박히라는 무예입니다. 네, 우리 일각에 있는 우리 도현 씨, 네. 오병수박히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수박. 수박도. 어. 수박도가 이제 우리나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통 무술 중에 하나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 수박도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 관련된 거.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수박도. 역시 이쪽은 정말 전문가 많네. 이 오병수박히는요, 바로 이 맨손으로 무술을 겨루는 격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왕이 오병수박히를 한번 해보라 라고 이 행사를 주최한 겁니다. 이 오병수박히에서 실력을 뽐내면 관직을 받거나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신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종도 안 거야.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 행사를 열어가지고 잘하는 이 무신들 좀 승진도 좀 시켜주고 무신들의 좀 노고를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병수박히 준비! 아야! 아! 아!
아, 이게 어쩌면 뭐. 지금의 중앙격투기처럼 격투기 대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병수박히 시합 중 이 늙은 대장군 이소훈과 한 장수가 맞붙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때려? 아, 첫장면! 기억하시죠? 야위고 좀 힘이 약했던 이소훈이 겨루다 힘이 부족해지니까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경기를 구경하고 있던 이 왕의 측근 문신 한뢰. 이 한뢰라는 인물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서 그 노장 이소웅의 뺨을 때린 거예요. 아하.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소웅은요 계단 아래로 구르기까지 합니다. 무화가 납니다. 너무 치욕스러운데요. 당시 이소웅의 지휘는요 종3품 대장군이었고요. 한뢰는 종5품 문신이었습니다. 지휘도 한참 낮고요. 나이도 한참 어린 문신이 대장군의 뺨을 때린 상황이에요. 게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왕과 신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뺨을 맞은 이소웅을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비웃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문신이 무신의 뺨을 때린 이 상황, 이 상황이 이제까지 우리가 쭉 달려왔던 모든 이야기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장면이. 지금 정중부 이의방 이고 지금 보현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정중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뭐 시한폭탄 이제 터지는 그거죠. 진짜 이거는 뭐 안 팔을 안 뽑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뺨을 맞으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이놈! 이소웅은 비록 무신이나 관직이 상품인데 어찌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때 함께 정변을 약속했던 이고. 이고가 정중부에게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이고의 손은요 칼집에 꽂힌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 자, 이제 정중부가 눈 찡긋만 하면 그냥 칼을 뽑고 문신들을 베어버리겠다는 그 의지가 충만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와. 이고의 의도를 파악한 정중부. 자, 이때 정중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정변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야. 정중부요? 제가 지금 이고예요. 지금 했어. 정중부. 정중부. 자, 지금 이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 지금 정중부한테 쌀 보냈습니다. 자, 이때 정중부는 지금 해? 지금 해? 이게 뭐예요? 지금 뽑아, 이거 지금 뽑으면 돼? 나 지금 뽑아, 어떻게 해? 아니, 일단 뽑아, 내가 물어보자. 뽑아. 하나, 둘, 셋 하면 뽑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왜 안 뽑아? 먼저 뽑아야지. 왜 안 뽑아? 먼저 뽑아. 야, 예원 씨 혹시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넣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넣으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은 아직이다.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예원 씨 정답.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눈짓을 보내면서 그만둬라 이렇게 합니다. 당장 들고 일어나려던 이고를 막아선 거죠. 근데 교수님,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들고 일어섰을 것 같은데 왜 참은 거죠? 그 당시에 의종이 행차를 한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나누었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왕이 여기까지 행차를 해왔는데
보현원이죠. 개경에서 더 멀리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은 바로 그 장소에서 정변을 일으키자. 그래서 원래 약속한 장소가 아닌 이곳에서 했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설계를 해왔는데 갑자기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확실히 상장군, 상장군 답네. 진짜 대박이다. 에이, 그러니까. 이 캄다운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오. 결국 무신들의 그 분노, 막 이 칼집에 이 손을 꽉 쥐면서 이 분노를 가득 안고 왕의 행차는 최종 목적지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보현원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선 왕이요, 보현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의방과 이고는요, 왕의 행렬을 앞질러서 보현원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왕명으로 왕의 명령이다, 모두 모이라 하면서 군사를 다 모읍니다. 왕명이 아니었는데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다 모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고와 이의방이 왕을 앞서서 먼저 현장으로 갔죠. 네. 바로 그곳에는 순금군이라 불리는 친위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친위군은 원래 결룡군의 장교였던 이고나 이의방이 지휘할 수 없는 부대. 그렇죠. 또 다른 친위군을 만든 거잖아요. 네. 지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전에 이 두 사람이 먼저 가서 그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신들이 갖고 있는 분노가,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왕은요, 유유히 보현원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이 보현원에 들어가자 바로 그 순간 정변을 일으키기로 약속된 무신들이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오. 그리고요, 저항할 새도 없이 측근 문신들을 그냥 베어봅니다.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팍 터지는 그런 순간 한국사에서 손꼽히는 중대한 사건, 무신 정변이 시작된 겁니다. 이날이요, 바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백여 년의 역사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 처음에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관모를 벗고요, 이 오른쪽 어깨 쪽을 드러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편은 다 우리 편이 된 거예요. 관모 벗고 오른쪽 어깨 쪽 드러내는 사람 다 우리 편이에요. 이 모습이 아닌 사람은 모조리 배워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변의 불씨를 지핀 뺨을 때린 사람 누구? 한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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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했겠죠? 네. 자, 이 한뇌는요, 환관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왕의 침상 밑에 숨습니다.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이 무신들은요, 한뇌를 끌어낸 후 칼을 눌러 죽입니다. 정말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휴. 자, 그렇다면 사건의 원흉, 할례를 죽인 후 무신들의 분노 가라앉았을까요? 그렇죠. 더 있지 않아요? 네. 할례 같은 네. 분들이 더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당연히 본격적인 대사륙이 시작됩니다. 보현원을 접수한 정중부, 용감하고 날랜 군인들을 뽑아서요, 이의방 이고와 함께 개경에 궁궐로 보냅니다. 궁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궐에 도착한 이의방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신 정변을 단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명령. 모든 문신에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도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도 문신이면 베어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남기지 말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긴 세월 동안 쌓인 분노가 너무 참았어. 느껴져. 보여요. 아무리 지금 몇 명을 이렇게 죽였어도 계속 이게
안 끝나는 것 같아. 계속 끌어오는 게 좀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이 씨를 말리겠다는 결심으로 이 무신들은요. 궁궐 안에 숙직하던 문신들을 가차없이 죽여나갑니다. 너무 끔찍해요. 군인들이 죽인 문신의 수는 기록에 따르면 50여 명. 그러나 이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것. 이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들이 이 문신들을 죽이고 이 궁을 완전히 제압하고 난 후 정중부는 이제 왕과 함께 궁으로 돌아옵니다. 와, 네. 왕과 함께 같이? 네. 왕의 왕은 지금 와. 어떨까? 아, 뭐 거의 달달달달 떨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궁궐에 도착한 다음 날 정중부에게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궁궐에서 문신과 환관이 정중부 암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 이 정변 세력에서 가장 높은 직위였던 정중부는요, 뭐 사실 이 무신 정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암살당하면 아마 이 정변 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이대로 끝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미리 이 환관들의 계획을 정중부에게 몰래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기운 걸, 그러네. 분위기를 안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듣고 화가 난 정중부는요, 이 계획에 가담한 문신 10여 명과 환관 10여 명을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변 4일째 되는 날, 아예 왕을 멀리 거제도로 추방합니다. 거제도? 이 멀리 떨어진 이 바다로 막힌 섬에 왕을 가두고 왕이 다시는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한 겁니다. 왕좌가 비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됐을까요? 궁금해요. 자, 이 정중부와 이유방은요, 함께 인종의 셋째 아들을 새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바로 고려 제19대 명종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셋째 아들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무신들이 이렇게 따르는 그 정중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지 궁금하고. 고려 시대에는 왕이 되는 사람들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왕건 가계를 보면은 왕건의 할아버지가 서해의 영왕의 딸과 혼인을 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왕건의 후손들은 용손, 용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죠. 그 신하였던 사람들이 왕이 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네. 어쩔 수 없네요. 그 왕은 그건 아니지. 이제 이런 어떤 의식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 정변은 이제 막을 내린 걸까요? 아니, 정중부 상장국께서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어? 그걸 어? 잊은 거예요.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네.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김동준. 그렇죠. 아직 살아있어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니, 어떻게 된 줄 알았어. 자, 사실 이 보현원에 김동중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변 상황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워낙 빠른 거예요, 김동중이. 느낌 이상해. 뭐야 이거. 얘들 왜 이래. 라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딱 감지한 상태에서 도망간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만큼 이 정중부의 원한 매우 깊습니다. 찾아야죠. 김동중에게요, 큰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를 합니다. 아하. 결국요, 현상금이 탐났던 김동중의 하인이 밀고 합니다. 결국 무신정변의 성공과 함께 정중부의 오랜 원한도 그제야 풀린 거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난 개경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 문신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고는요, 정변이 끝난 후 이 살아남은 문신들 다 모아가지고 죽이자! 죽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정중부가 누릅니다. 반대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중에는 무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문신도 있었거든요. 와, 정중부가 그래, 그 사람들은 되게... 살려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니, 문신 다 죽이면 나라 누가 운영? 그러니까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중부는 알았던 겁니다. 뭐 그런데 지금 무신들의 분노가 지금 사실 이성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칼 뽑았고 지금 뭐 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중부가 이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죠. 하급 군인들은요, 저항하는 문신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물에 던집니다. 그래도 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죽은 문신의 집을 헐어버리기까지 합니다.